우리 속담이에요. 갑자기 기주님 보니까 막 문자 쓰고 싶네. 그래요. 우리 속담에 왜똥 묻은 게겨 묻은 거 나무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뭘 때려다가 뭐 묻는다? 응? 뭐그 갑자기 또 뭐라 그러냐? 어? 혹 때려다가 혹 붙는다 그러잖아. 그런 말들이 우리 기주님 얼굴 보면 막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무당으로서 이렇게 또 신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기주님, 구설시비도 좀 있으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관제시비도 좀 비치고요. 그 관제수가 많이 산발적으로 나를 두 손을 엮는다, 몸을 엮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칫하면은 망신수에, 자칫하면 관제수에 한발한 발이 지뢰밭처럼 뭔가 주변이 좀 많이 산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구설도 많이 나고. 보인다고 하니까 참. 보이는 것보다 이제 느끼는 건데, 그리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가 봐요. 맞아요. 제가 온 이유는 남편이 좀 만나는 여자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 조금 뒤를 좀 쳤어요. 했는데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배신감도 들고 그래서 그 여자를 가만히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너무나 밉고 그래서 그 여자를 소송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해서 제가 뭐 소송 끝에 가가지고 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상간료 소송. 네.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뭐좀 전에 저 보자마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똥 묻은 개가 뭐겨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이 여자 상간료가 이제 억울했는지 제 뒤를 이제 캐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도 만난 여자가 있었지만, 저도 잠깐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그 속담 말로 대로라면 똥 묻은 게겨 묻은 거 나물 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설마 걸렸어요, 또? 그 여자가 저한테 이제 당한 거가, 억울했겠죠. 뭐 저도 뭐 거의 뭐 가만두지 않을 정도로 그 여자 뭐그 일하는 데 가가지고 사업장에 가서 제또막 개판 치고 어떻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제가 뭐 아니 결국은 뭐 소송까지 해서 그 여자한테 이제 2천만 원을 냈으니 이 여자도 억울했겠죠. 억울해서 저는 이 여자가 저 뒤를 캘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여자가 제 뒷조사를 했을 당시에 잠깐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깊은 사이는 아니었는데, 유부남이야? 유부남이 아니야. 유부남이죠. 뭐, 제가 어디 가서 총각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이제 이 여자가 알게 돼가지고, 이 여자가 저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제가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 상담료한테 제가 500더 얹어주면서 2,500더 줘서 제가 받았던 2천만 원까지 해가지고 4,500을 줬어요. 아, 혹 때려다 혹 붙였어요? 네. 참 재밌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받아서 저도 이제 좀 두드리 뽑고 좀 자겠다. 아, 그리고, 미안해요. 자꾸 웃음이 네. 나서. 그래서, 뭐,
근데 이거 두 다리 좀 뻗고. 아무튼 그게 실행이를 되게 외국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자가 이제, 일단 돈을 받고,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뭐, 그냥 정리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두 다리 뻗고, 좀 이제 좀 자겠지라고 했는데, 두 다리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이돈안 받는다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받겠다고만 했는데, 이 여자가 돈을, 자기는 이거 안 받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2천만 원까지 준 것까지 얹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4천만 원 줬어요. 그걸 어떻게 줬어요? 제가 4장에 일하는 날 와가지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그 상간녀 완전 뻔뻔한 녀는 아니다. 아니죠. 남편한테 이거를 지금까지 있었던 거를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만났던 남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완전 쪽박, 저는 이혼하게 지금 아니, 생겼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말하는 건 말하는 거지만, 진짜 나쁜 년 같으면은 먹고도 말할 텐데, 우선 먹은 거 토해내고 말하겠다는 거잖아, 거잖아 지금. 근데 이 여자가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는데, 엄마. 하겠어. 그럼 남편이 알게 될 텐데. 지금은 어머니가 저한테 만약에 무언가 도움을 받으신다면, 자, 상간녀는 제가 보기에는 걔도 선수는 못 된다. 진짜 저는 여기서 악한 분들도 보고 착한 분들도 보고 하는데, 진짜 악한 분들을 이렇게 볼것 같으면 먹고도 본인 그 비밀 안 지켜주거든. 근데 이 상간녀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받은 돈 토해내는 거 보니. 응? 근데 우선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남편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변에 시끄럽고 구설도 타고 지금 시비도 걸리고 관제도 걸리고 두손두발 묶이는 것은 아니나 망신도 끼게 돼 있고. 그런데 우선은 상대방 배우자, 본인이 바람을 폈던 그 상대방 배우자한테까지 소란하게 가지는 것까지 뻗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내가 안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그까지는 안 뻗쳐요. 그까지는 안 뻗치고 본인 배우자한테까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얘기를 한 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지. 마누라는 뭐 어떨까? 마누라는 너만 사랑할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황적으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상간녀가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너한테 돈을 더 받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돈도 싫다, 다 이걸 뒤집어 놓을까, 더 받을까 뒤집어 놓을까, 더 받을까 뒤집어 놓을까 하는데, 이더 받을 것 같으면 한 장이셔야 돼요. 진짜 돈 없어요. 저는 한 장까지 못 줘요. 저는 왜냐면은 상간녀가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그 순간에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상간녀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 상간녀가 이러는 것은 많은 걸 잃었어요. 돈 2천만 원 잃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명예나 뭐 지인이나 주변 상황들에 있어서 이 상간녀는 진짜 지역도 떠야 되는 상황이고 너무 많은 거를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는 아닌 거예요, 상간녀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100번 이해 갑니다. 근데 눈이 뒤집히는 것까지는 누구라도 이해는 가는데, 뭐, 그때 잠시 잠깐 고시기에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라고 하지만, 저는 엄마 바람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으로도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난 게 잠깐이었을 뿐이지. 응? 근데, 자, 상간녀를 붙잡을 것 같으면 돈을 시원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1억 정도면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돈을 건너갈 때에는 공증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않으셨을 때에는
위자료나 이런 거, 그거를 공증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방비를 안 해놓고는 돈만 건너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이 없으시다면, 지금 저한테는 차라리 벌어질 때 벌어질 값이라도 내가 빨리 남편을 휘어잡고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시간이한테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가정이 흔들리는 걸 막는 것은 이 무당이 도와줄 수 있어요. 상관님한테 무슨 소리를 남편이 듣든 간에 그 순간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거쳐서 다시 내 사람으로 들어오게끔 부부간의 합의나 가정을 이렇게 단둘이 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거야. 큰 돈이 나갈 게 아니라면. 그러면 신랑 그리고 우리 엄마가 슬하에 아들이 둘이 있고 지금 홀어머니, 시어머니 자가 계시고 그럴 거야 아마. 맞아요. 그지? 네. 그러면은 쉽게 이혼할 사람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요. 그러니까 요고비만 잘 넘어가면 만약에 쉽게 이혼하실 분이 못 되는데 지금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은 이혼이고 또그 아이나 이 어머니 때문에 관계적으로는 다 끊기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인간사에서 내가 그 순간에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 뿐이지, 엄마의 그런 사주 안에는, 관상 안에는 이혼을 꼭 하라는 법은 없거든. 죽었다 깨도 네가 가정이 뒤집어지는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내 사주하고는 맞지 않은 고비가 오기는 합니다. 지금이 딱그 시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부부를 합의를 시키고, 가정을 단도리를 시켜서 눌러놓는다면, 조금은 시끄럽게 지나가겠지만 큰 화는 면할 것 같아요, 언니. 남편이 제가 지금 이런 상황들 다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챙겨서 나가진 않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겁이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먼저 단도리를 이렇게 하고 이런 여탐이라 그러는데 조상의 합의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을 좀 단단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년한테 뭐 이렇게 거쳐 듣는 것보단 엄마가 무릎 꿇고 남편한테 먼저 고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다시 상담 드릴게요. 잠깐 나가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